아기 공룡이 알에서 막 깨어났어요. 이게 왜 안 벗겨지지? 엄마!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알 껍질을 뒤집어 쓴 아기 공룡은 엄마를 찾아 조심조심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도 나처럼 앞다리가 짧고 두 발로 걷겠지? 엄마야! 아이고, 미안 미안. 괜찮아요. 혹시 두 발로 걷는 공룡인가요? 네 발로 걸을 때도 있지만 두 발로 다닐 때가 더 많아. 정말이야? 저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요. 앞다리도 똑같이 짧잖아요. 혹시 엄마? 아니, 난 이구아노돈이야. 넌 누구니? 어디 얼굴 좀 보자. 이구아노돈은 아기 공룡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려도 무섭게 생겼어. 저리 가! 잠깐만요! 제가 누군데요? 난 무섭게 생겼구나. 그럼 우리 엄마도 무섭게 생겼겠지? 응? 저기 올라가서 엄마를 찾아봐야겠다. 엄마야! 바위가 움직여!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내 등에서 내려와 줄래? 죄송해요. 내 골판을 잡고 조심해서 내려오렴.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내가 생긴 건 좀 무섭지만 마음은 아주 착하지. 무섭게 생겼다고요? 저도 무섭게 생겼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우리 엄마 아니에요? 나도 크면 등에 골판이 생길까요? 아니야. 우리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골판이 있단다. 그럼 전 엄마 찾으러 다시 가볼게요. 그래, 꼭 엄마를 만나렴.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공룡인데 누구더라? 안녕, 아기 공룡.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목도 아주 길지. 그럼 우리 엄마 안 보이세요? 너희 엄마? 넌... 네 엄마가 널 찾으러 오나 보다. 그러니 공룡들이 이리 도망을 치지. 어? 진짜요? 우리 엄마가 누군데요? 너희 엄마는 바로 무시무시한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란다. 티라노사우루스요? 그래, 자 이제 어서 엄마에게 가보렴. 엄마?
아기 공룡은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날카로운 이빨, 튼튼한 뒷다리, 짧은 앞발. 어때요? 닮았나요?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평평한 이빨, 이구아노돈, 골판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거대한 공룡, 디플로도쿠스. 구독 버튼 눌러줘.